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정말 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고고 시청자분들 비 피해 없으셔야 할 텐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폭우처럼 쏟아질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건설사들이 쏟아낼 예정인 새 아파트 물량입니다. 이 추석을 기점으로 건설사들은 상한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계획된 물량을 미리 소진할 예정인데요. 소비자들의 선택이 커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연 주택시장에도 호재일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오늘 1부는 부동산계 유반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태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1부는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쪽으로 무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과 시장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들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의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의 시각보다는 뭐 그 추석 밥상머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중요하죠. 사실 뭐 추석의 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뭐 부동산이다 할 정도로 사실 뭐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죠. 뭐 누구는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뭐 나는 뭐 투자해서 뭐 별로 또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 뭐 이렇듯이 사실 뭐 추석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추석 이후 시장을 얘기를 많이 하죠. 추석의 어떤 그 심리, 추석의 민심,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 상한제, 아까도 앵커 브리핑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상 추석이라는 거는 늘 부동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추석 이후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도 중요하겠죠. 지금 잠깐 보면은요. 자, 일단 서울에 아파트 매매가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가까지 이런 걸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반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떨어지면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매매가도 올라가면서 지금 전세가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더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이 상승 폭이 확대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보통 우리가 주간 상승률들이 보면 뭐 한 0.03%, 0.05% 이 정도가 뭐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폭이 많이 확대가 돼서 0.11%까지 이렇게 주간 상승률이 이렇다 보니까 상승폭이 많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 일종의 이제 랠리라고 하죠. 지금 상승 랠리가 11주 연속 계속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특이할 만한 시장이 뭐냐면 사실상 재건축 시장은 약간 좀 조정을 지금 뭐 한 1억 정도 왔다 갔다 지금 뭐 주요 단지들이 뭐 잠실중앙 5단지라든지 뭐 은마라든지 요 정도 지금 상승에 대한 뭐 조정 지금까지 상승했다고 조정을 봤는데 오히려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신축들만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10년 이상 좀 오래된 아파트들까지 지금 덩달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역적으로 본다라면은요. 지금 뭐 제가 강동 포함이라고 굳이나 해놨는데요. 자, 지금 서울 안에 25개 모든 자치구가 하락 없이 지금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제가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지금 분위기가 대세 상승장 느낌이 지금 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굳이나 강동 포함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물량의 장사 없다.
뭐 정말 물량이 쏟아지면 뭐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예전에 뭐 우리가 송파 헬리오시티 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자, 그런데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만 지금 17,000세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만 세대에 가까운 서울 입주 물량 중에서 17,000세대가 다 강동에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 지금 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입주 물량이 쏟아져도 그것을 다 받아낼 만큼의 그런 지금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0.4%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이 직전 오름폭의 지금 두 배 정도로 확대. 한 0.2 정도에서 0.4까지.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할 것 없이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본다라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지금 빌라까지, 빌라들은 일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왔었는데 빌라까지 올라서 지금 상승률이 올 들어 지금 최고 지금 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은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단독이라든지 다 합쳐서 주택 매매 가격이 지금 0.38%가 지금 그 8월에 올라갔었는데 9개월 만에 지금 최대 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8월 들어서 0.3%라는 정말 높은 이런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구지나 빌라 쪽은 신축 아파트 값이 뭐 최근에 너무 올라갔잖아요. 정말 이러다 보니까 천정부지라는 말이 뭐 정말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 쪽을 선택 못하는 분들이 신축 빌라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지금 신축 빌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일단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뭐 주요 이슈들부터 한번 좀 짚어보면은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가장 많을 텐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약간 지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조건 지금 10월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오늘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여지를 뒀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 단지나 시점들 자 최근에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조정을 받던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그것이 그 조정폭이 조금 작아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 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언제 적용될 거냐 실제 어느 단지부터 적용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다라는 부분 자 또 하나가 지금 기준금리 지금 추가 인하에 대한 얘기가 지금 8월을 어차피 넘어갔고요 지금 9월보다는 지금 10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상대로 10월 달에 지금 많은 뭐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25까지 지금 기준금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2016년 지금 6월 달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던 1.25%였는데 그러면 그 가장 낮았던 2016년이 다시 조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2016년 6월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또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시장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기준금리가 1.25까지 낮아지고 또 예상하듯이 다시 한번 횟수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하가 돼서 내년 상반기 뭐 빠르면 1, 4분기 쪽에 한 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경험해보지 못했던 1.0% 시대가 자 역시 부동산에서는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당연히 이자 비용이 쌀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GTX라든지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예산 편성이 지금 대니아 뭐 정기국회가 지금 열렸고 지금 513조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뭐 9.3% 상승률이잖아요. 우리나라가 500조가 예산 편성이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지금 최고의 슈퍼 예산이 짜여지고 있는데 이 슈퍼 예산들이 어느 쪽에 또 분배가 되고 실제 어떻게 확보가 될 거냐에 따라서 또 그 개발 호재에 따라서 부동산은 향배가 갈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슈의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보면은요. 자, 지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이나 그 폭,
지금 뭐 예전처럼 3, 4억까지 조정되기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더더구나 조정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좀 흐지부지 된다든지 아니면 뒤로 밀린다든지 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 시장 쪽에서 좀 다시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요거 보셔야 될 거고. 자, 지금 서울 아파트 쪽에는 지금 로또 청약 정원 난리도 아니죠. 정말 광풍이라고 할 정도인데 인수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평균 203대 1. 89세대 모집하는데 18,000명이 몰렸어요. 청약 통장이. 뭐 가장 84제곱미터 같은 게 1123대 1.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청약 열기들, 로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좀 뜨겁게 달아올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도 결국 분화, 재건축 시장은 재건축 시장대로 그냥 기존 아파트 시장은 기존 아파트 시장, 그 안에서도 뭐 5년 이하 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5년 이상 아파트 요것들이 또 분화될 수 있겠고요. 또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 안에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 시장의 분화들이 일어나면서 또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조금 더 섹터를 좁혀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반장의 추석 이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부동산 이슈들 점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유반장이 주목하고 있는 투자처 딱 한 곳이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 5분, 2019년 6월 준공됐습니다. 층수는 11층 건물 내 5층입니다. 방 한 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900만 원, 전세 시엔 보증금 2억 8,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약 5,4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3,700만 원 활용할 때 실투자금 9,2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소형의 수익형 부동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곳이 등장했습니다. 대표님, 구반포역 인근이라고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단연 반포 주공 아파트 대단지가 생각납니다. 대표님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뭐 요즘 정말 핫. 그렇죠.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24평형이 20억이 넘어가고 뭐 정말 3평형이 정말 30억이 넘어갔던 곳이 바로 이렇게 구반포역 쪽이 지금 이제 바로 반포가 되겠는데요. 강남 3구 안에서도 뭐 단연 지금 가장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아, 이쪽에 좀 투자할 수 있다. 더더구나 이 반포역에서 뭐 도보 5분 거리라고 하면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강남 3구면서 또 부동산의 황금 라인인 9호선이면서 그 안에서도 구반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정말 뭐 3박자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반포 재건축 지금 어마어마하죠. 특히나 지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주구, 2주구, 지금 4주구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강남 안에서 지금 5천 약 한 뭐 3, 400세대가 된다라는 게 뭐 당군 이래 강남의 최대 지금 재건축이라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3주구도 마찬가지죠. 또 더더구나 지금 신반포 3차하고 지금 경남 쪽에 진행되고 있는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아크로 리버파크까지 뭐 사실 이쪽이 다 완성됐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이 반포 이 뭐 정말 30억이 넘어갔던 이런 쪽의 부촌 지도에 편입되는 그런 권역 안에 있다라는 요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반포가 이렇게 뜨고 있는 또 하나 이유를 보면은요. 바로 이 용산 센트럴 파크인데요. 아니 무슨 반포하고 용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용산 센트럴 파크이 반포하고 이렇게 숲세권에 들어가는지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이게 구반포역이거든요. 지금 9호선이 뚫리면서 지금 반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고급 주거지는 가고 있는데 지금 신반포하고 구반포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구반포역 쪽에서 보자라면 지금 다리가 두 개 있어요. 바로 동작대교하고 반포대교인데 이 친구들이 딱 그대로 맞닿는 곳이 바로 용산 센트럴파크라는 거죠. 지금 용산에 정말 그 뭐 70만 평 지금 그 뭐 미국의 지금 뉴욕 센트럴파크 100만 평에 거의 가까운 그렇죠. 거기에다 지금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027년 완공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사실 우리가 한강공원 중에서도 뭐 가장 많이 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반포 한강공원 쪽이거든요. 지금 뭐 세배 둥둥섬도 있고 바로 이제 그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현충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규모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숲세권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서리풀 공원까지. 사실 반포가 한강 가까이 있는 것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고급 주거촌 부촌으로 지금 떠오르는 이유가 9호선 황금라인이 있으면서도 지금 용산 센트럴파크, 뭐 현충원, 더더구나 서리풀공원, 한강공원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곳이 바로 반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9호선을 따라서 지금 쭉 이어지는 게 바로 여기가 지금 삼성역에서요. 봉은사역 이 사이, 그렇죠. 630m의 이 위를 전부 다 또 공원을 만들고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지금 뭐 지금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 그렇죠. 뭐 현대자동차, 뭐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569m. 그러니까 제1롯데 월드보다도 14m가 더 높은 뭐 거의 5개 빌딩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지금 121만 명. 자, 그런데 강남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자, 위쪽에 지금 7호선이 있고 지금 아래쪽에 지금 가운데에 지금 9호선 있고 아래쪽이 지금 제일 아래쪽이 지금 2호선이거든요. 자, 강남은 오히려 지하철이 위아래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세로로 움직이기가. 오히려 강남 쪽은 이렇게 가로로 지금 타고 움직이기가 좋은데 자, 그 안에서도 가장 가운데 9호선이 있기 때문에 9호선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으니까 7호선도 갈 수 있고 뭐 2호선도 갈 수 있는 데다가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하고도 그냥 쭉 이어지는 데다가 구반포에서 뭐 바로 가면 또 뭐 여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반포라는 곳은 강남의 또 이 업무지구와 그 용산 쪽의 업무지구, 더더구나 여의도 쪽의 업무지구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주변의 주거 환경들이 너무나 잘 갖추어진 곳.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의 또 부촌으로 갈 만한 여력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권 내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오피스텔 대표님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건물 내 외부 얘기를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저희가 뭐 실제 거주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사실 외관도 중요하잖아요. 아, 너무나 예쁘죠. 실제 강남 안에서 이렇게 다 지어진 어떤 후분양 물건 좀 보기 어려운데 지금 이미 다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사진이거든요. 아, 너무나 예쁜. 제가 또 직접 한번 다녀봤는데 아, 정말 뭐 젊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그렇죠. 자, 11층 건물에 총 50세대로 되어 있는데 자, 또 이것이 사실 이제 강남 쪽에 거주하는 분들은 약간 이제 그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게 좀 고급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원룸이 아니라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거실하고 주방하고 욕실 쓸 수 있는 곳들이 또 욕실이 따로 있는. 그 따지고 보면 뭐 방이 두 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보니까 1.5룸이다. 뭐 분리형 원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좀 그 강남 쪽에 거주하는 젊은 직장인들, 그것도 고소득 직장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좀 고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지어진 곳입니다. 직접 임장 나오셔서 확실하게 보시고 안전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격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반포동 좀 워낙 비싼 동네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방 두 개 뭐 20억, 30억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젊은 직장인들도 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8,500까지 전세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반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5,400만 원이라는 강남 3구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고요. 유재성 대표의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가 지목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입니다. 서울 중심권 공약 소액 투자 비법도 전수되는데요. 1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역시 장소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입니다. 두 세미나 모두 02-2077-6357번으로 전화주시고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무료 세미나 기회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유재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